네,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승리를 그대 보는 시간입니다. 공략주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굉장히 좀 의미가 많은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. 한 주의 시작, 그다음에 한 달의 시작, 또 하반기의 시작이죠. 하반기에도 제가 시청자분들께 많은 어떤 투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한번 좀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주 금요일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있는데요. 네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인데, 이렌텍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배터리 기업 이노빅스와 지금 협력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, 이노빅스가 배터리 셀을 만들면 그거를 이제 배터리 팩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어떤 협력 관계가 지금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. 일단은 최근에는 이노빅스 같은 경우 올해만 하더라도 주가가 저점대비 200% 이상 급증한 이제 미국 기업입니다.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와 사실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, 이렌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근데 실적이 조금 뚜렷하게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만 원에 대한 안착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.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입니다. 수비죠. 그러니까 지금 구 아프리카 TV입니다.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해외 준치 기대감이 있는데,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트위치가 국내 시장에 철수를 하면서 지금 네이버의 취직과 그다음에 시장을 좀 양분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올라왔었죠.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좀 발표가 됐고, 2분기 역시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.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에도 1,100억 이상 영업이익이 좀 전망된다는 어떤 증권사 리포트들이 있는데요. 일단 해외지 같은 경우는 태국이나 동남아 진출, 특히 태국 같은 경우는 6월 올라 또 이제 진출을 한 만큼 이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. 2월 달에 지금 고점을 아직 넘지 못했지만 제가 볼때 넘길 가능성이나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면밀히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종목입니다. LIG 넥스원인데, 방산주 중에서는 최근에 가장 좀 탄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일단 방산업 중 최근에 수주가 좀 증가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, 당연히 수주가 많아지면 실적도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. 그다음에 지금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한 요인들이 있죠. 이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호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21선에 대한 어떤 지지력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면밀히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네 번째 종목입니다. LG 디스플레이인데요. 하반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. 2년 연속 2조 원 넘는 적자를 좀 기록을 했고,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자가 좀 예상이 됩니다. 특히 2분기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좀 적자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. 일단은 시장에서는 대략 한 3,500억 정도 적자에서 2,000억 중반 정도까지 적자가 좀 줄어들 거다. 그다음에 3, 4분기는 흑자 전환할 건데,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텐더 모엘이라든지 애플의 어떤 아이폰 수요 증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맞물린 결과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, 일단 12,000원에서 13,000원 저항이 상당히 조금 세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하긴 했지만 이 부분 좀잘 넘어갈 수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내용입니다. 공략주 시간인데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방산 쪽인데요. 수출 27조 원 청신호가 좀 켜졌다라는 건데, 우리 K방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최근 2, 3년 동안 굉장히 좀 수주잔고라든지 수출이 좀 많이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. 2년 평균의 수출질이 지금 20조 원이 좀 넘어가고 있죠. 최근 이제 루마니아 쪽에서도 K9 자주포 이런 것들이 이제 수주 공시가 조금 있었는데,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, 올해도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.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실적을 갖춘 종목들이고, 그 다음에 지금 기본적으로 민간 쪽보다는 정부와 어떤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요. 사실상 실적이 조금 더 증가될 요인들이 좀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. 신고가 종목, 박스권 종목 좀 면밀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내용입니다. 반도체인데,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이번 주 7월 5일 날 있습니다. 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아직 멀었어요. 7월 25일 날 예정이 좀돼 있는데, 오히려 이제 우려감보다는 좀 기대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대규모 투자 1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반도체나 AI 쪽에 좀 진행한다는 뉴스가 주말에 좀 나왔는데요. 이 부분들도 역시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.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업종 대표주도 좀 같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, 저는 오늘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TSE를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TSE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,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 보드라든지 테스트 소켓, 그다음에 프로브 카드,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의 테스트, 그러니까 지금 분량을 좀 잡아내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공정에 필수적으로 좀 사용되는 기업인데, 고객사가 지금 삼성전자, 하이닉스, 뭐 인텔, 마이크론, 우리가 이제 이름만 대면 알수 있는 반도체 대표 기업과 지금 협력 관계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죠. 일단 중요한 거는 근데 낸드의 지금 치중된 어떤 사업 구조가 어찌 보면 한계점이다라고 좀볼수 있는 시장 전망이 좀 있는데요. HBM이라든지 D램용 프로브 카드를 지금 퀄테스트를 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.
있습니다. 물론 아직 통과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 자체가 기대감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주가가 그동안에 조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. 그래서 21선에 대한 어떤 안착이 좀 이루어졌습니다. 아직까지 힘이 굉장히 강한 모습은 아닌데 오히려 좀 탄력이 붙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는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. 1차적으로 66,000원, 손절 라인은 50,000원 이렇게 좀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일단은 후속으로 조금 더 치고 갈 수 있는,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이 좀 살아나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 TS 기간이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설명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분들 오늘 성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유진이었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